허니, 오늘은 침대가 너무 마음에 들어. 완전 푹신푹신. 올때 짐이 무겁기도 하고, 또 약간 덥기도 해가지고, 땀이 막 많이 나가지고, 얼른 씻고 왔어요. 옷도 갈아입었어요. 너무 개운해요. 아까 전에 비행기에서 왼쪽에 앉은 아저씨랑 나를 약간 붙였는데, 그 아저씨께서 선물로 닥터유 거 에너지 바를 선물로 주셨어요. 그리고 오른쪽에 애기 두 명이 앉았는데 하나는 세네 살 정도 돼 보였고 하나는 갓난 애기였거든요. 목도 못 가누는. 그래서 같이 놀다 보니까 13시간이 금방 지나가 버려가지고 그래서 잠을 하나도 못 자기도 했고 또 내일 할 일들이 많아가지고요. 기숙사 가야 되니까. 그래서 오늘 일찍 자보도록 할게요.
지금 기숙사에 도착했는데요. 한번 기숙사 보여드릴게요. 사이즈가 막 크진 않고, 그냥 딱 혼자 지내기 적당한 크기인 것 같아요. 유니킷 아웃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게 있는데, 이게 리넨팩이라는 걸 주문했거든요. 이게 살림살인데, 살림살이가 이렇게 도착을 했고, 또 이렇게 달력이랑 이것저것 있어가지고, 오늘은 짐 정리하다가 하루가 다 지나갈 것 같아요. 지금 막 분리수거하고 왔고요. 이제 노트북 충전기도 사러 가려고요. 그리고 셀로판 테이프가 되게 필요하다는 걸 이번에 많이 느껴가지고 셀로판 테이프도 사러 갈 거예요. 가위랑 풀도. 보러 갈게요. 거의 한 4일치 먹을 차를 봤는데 10파운드밖에 안 들었어요. 진짜 그 딴 건 몰라도 식재료는 정말 싼것 같아요. 이제 집에 도착해가지고 기숙사 정리 좀더 마저 한 다음에 이따가 저녁 먹을 거예요. 그때까지 빠빠이. 방은 이렇게 완성됐어요. 괜찮나요? 밥 먹다 보니까 세제를 깜빡하고 안 사왔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지금 밥 먹다가 중간에 세제 살라고 나가고 있어요. 유지용 바보. 그래도 되게 즐거운 하루였던 것 같아요. 오늘 브이로그는 여기까지고요. 내일 봐요. 빠빠이.